명풍바위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. 확 트여서 아주 좋네요. 부소다막 앞에 있는 환산에 왔습니다. 저희는 이쪽 황룡사 쪽으로 올라가고 한 2.2km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이정표 옆으로 조금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. 오른쪽으로는 부소다막 대청호가 보이고요. 이쪽에 황룡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. 계속 언덕이라 조금 힘듭니다. 계속해서 경사가 좀 심한 오르막이 있습니다. 한 300m 정도 언덕길을 계속 올라왔고요. 부소다막 병풍바위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 위치입니다. 가파른 언덕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고요. 그래도 아직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. 조금 내려가다가 또 오르막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르막이 시작되네요.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왔고요. 계속 언덕이라 조금 힘듭니다. 지금 고도 한 350m 정도 올라왔다고 하네요. 무슨 꽃인지 몰라도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계속 오르막이라 힘듭니다, 진짜. 1시간 정도 걸어 올라왔고요. 아직 정상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. 정상까지
0.47km. 500m 정도 더 가야 되네요. 이쪽 대충 오경치도 볼만하네요. 확 트인 곳이 왔는데요. 부소다막 병풍바위 아주 작게 보입니다. 봉화대 턴것 같아요. 정상 200m 남았네요.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은 또 있겠지?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정상에서는 나무에 가려서 부소다막이나 저쪽 대청호경치를 볼 수는 없고요. 헬기장이 있고요.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. 지금 다른 길을 확실하게 몰라서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1시간 1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. 왔던 길 다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방법이 없네요. 정상까지 꼭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 평평한데 여기까지만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정상에 가도 이런 경치를 못 보니까요. 그냥 여기까지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거의 다 내려왔고요. 이게 평지가 거의 없는 산길이라 처음 산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요.